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초간단 솔루션. 오늘 사연은 이혜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느끼하고 멜랑콜리한 느낌 살게 하는 연주 방법 알려주세요. 베토벤, 브람스, 빠른 악장까지는 괜찮은데 2악장들이 어려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나중에는 빠른 악장들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악장들이 느린 악장들이죠. 느끼하고 멜랑콜리하게 연주하는 방법은 역시 오른손이 그 키를 가지고 있는데, 느린 노래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뭔가 호소력 있게 연주하려면 그 음과 음 사이가 벌어져선 안 돼요. 음과 음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이게 노래가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한다고 할 때도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이렇게 노래를 해야 이 그 섬치박이가 좀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지. 만약에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만약에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좀 노래가 분절돼가지고 들릴 거 아니에요. 그 프레이징을 살리려면 모든 음의 그 간격을 최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 레, 도 이런 거라면 대부분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은 이렇게 연주를 해요. 도, 레, 도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노래가 호소력 있게 안 들리고 슬픈 노래가 슬프지 않고 멜로디 라인이 자꾸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을 꽉꽉 채워줘야 돼요. 근데 그 꽉꽉 채워주는 거를 사람들이 되게 어색해하고 잘 못해요. 생각보다 머릿속에 그 개념만 조금 바뀌면 되거든요. 그 음의 음절들을 완벽하게 채워라.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그거예요. 제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연주는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7번의 2악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노래를 하려면은 완전히 음과 음 사이가 공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아마추어들은 여기 이제 슬로우로 붙어 있으니까 잘 가겠죠? 그리고 바꾸면서 이거를 이렇게 연주를 해요. 이렇게 연주를 하면은 당연히 노래가 멜랑콜리하지 할 수가 없죠.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노래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고, 프리징이 길고 한 음정의 음가가 길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긴 시간을 참지 못하고 자꾸 짧게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음악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건데, 7번 2악장 같은 경우에는 비올라 이제 솔로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럴 염려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오른손 활이 멈추고 음악이 자꾸 분절되고 그러면서 멜랑콜리한 느낌, 느끼한 느낌이 살지 않고 그냥 뚝뚝뚝뚝 끊어지는 그 있잖아요. 그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쭉 늘어나야 되는데 땡겼는데 뚝뚝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활이 바뀔 때 뭐든지 다 여유 있게 하셔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일단 노래가 느끼해질 수가 없어요. 여유가 많은 사람들한테 느끼함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도 느끼한 사람들은 항상 여유가 넘친다니까. 너 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 느끼한 사람은 없어요. 느끼하려면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처음과 끝에가 다 눌러붙어 있어야 된다. 다 눌러붙어 있어요. 담백하게 똑똑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끈적끈적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악보 그 음표와 음표 사이가 끈적끈적하게 다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8분 음표 같은 것들도 다 길게 해주고, 전부 다 길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보셨죠? 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셔서 좀 더 호소력 있는 연주가 될 수 있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